아직 안 됐어. 아 그래? 네. 아니야, 켜진 거 아니야? 켜진 건가? 아니 근데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로 했는데 마무리 형님 왜 안 일 좀 하세요 여기. 아 됐다. 오케이. 아. 아. 자 여러분들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네, 저 방금 V앱 했습니다. 아, V앱 했어요? 네. 어, 저도 V앱 하고 왔는데. 아, 그래요? 네. 형, 씨 어떻게 지냈어요? 저도 V앱 했죠, 방금. B씨 어떻게 지냈어요? 저 V앱 마무리 소감 하고 왔어요. 아, 잘했어요? 잘 했죠.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되게 재밌게 잘 놀았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아, 저희가 30초나 했는데. 네. 뭐 하죠? 뭐 이제 뭐 토크. 아, 토크.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자, 둘, 셋, 팡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모였는데 마무리 부터. 아니, 사실,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야, 키자마자 끊으면 되게 웃기긴 하겠다라는 이 말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재미삼아 한번 해봤는데 참 웃기네요. 네. 웃었습니다. 저희도 웃었습니다. 네. 아미 여러분들은 웃었을까요? 당황했을까요? 당황하셨겠죠. 아, 웃고 당황하지 않았을까? 아, 그렇죠. 아, 여튼, 뭐 사실 저희가 모인 이유는, 뭐 이제 조만간 콘서트이기도 하고 네. 또 앞에 세 명이 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앞에 멤버들도 또 근황을 알렸고 이제 저희 나머지 네 명도 아이고 뭐가 많이 떨어지시네요. 아미의 눈물입니다. 아미의 눈물이요. 저희가 V에 피자마자 꺼가지고 아 그래. 그렇죠. 그래서 좀 근황을 좀 알리고자 예 그리고 소소하게 토크를 하고자 한번 또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할 말 없어요? 저... 일단 뭐 좀 먹고 시작할래요? 뭐 먹었어요? 아 저는 이제 관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슨 관리요? 콘서트를 위해서 저도 지금 앞에 있는 거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어... 저 좀 쪄야 되거든요. 오... 살이 많이 빠졌어요. 맞아 형님 너 하트 천 개 천 개라뇨 저희 아, 천만 개 천만 개 하트요? 아, 숫자 이길 줄 몰라요? 천만 개네 천만 개 일단 좀 이렇게 맛있는 걸 좀 먹고 여러분들 식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맛있네요. 지금 또 밥 먹을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맞아요. 미친으로 제목 바꾸죠. 지금 몇 시에? 지금요? 몰라요. 8시 반입니다. 7시. 어 진 오빠 머리 많이 길었네요. 쟤 왜 잘생긴 얼굴을 가려요 형 스스로. 이거는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제 머리도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어. 부모님한테 잘생긴 게 점점 더 이게 늘어난다는 아. 그런 개념이죠. 어.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길 거예요? 머리가 땅에 닿을 때까지? 제하... 그러지 마. 오케이. 형씨 댓글 좀 읽어주세요. 댓글 읽고 싶은데 영어죠? 사실 이 조합이 영어... 되게 생소하네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막 생소하진 않아요. 그런가? 오이 조합이 너무 생소한데 나 헬로 아니야? 이모지 I miss you 핫도그가 먹다 보니까 왜 자꾸 햄이 올라가냐? 아니 왕관을 쓰네. 이상한데 원래 이런가? 혹시 선생님 그냥 얹은 거 아니죠? 형 직접. 아니 왜 이거 올라가지? J-Hope I love you. I love you? 어허 어, 정우 씨 요즘 영어 좀 합니까? 저요? 정우 영어 레슨 들은 지 지금 한 세 달 넘지 않아? 세 달? 쉬는 기간에 꾸준히 영어를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치. 너 지금도 영어 해? 아니요. 한번 잉글리시로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My name is JK. Nice yeah. to meet you. Long time no see. 그런 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아닌가요? Hey, hey, damn good, bro. 저 초등학교 때 안 배웠는데. 저 공부. 아 냄새 진짜. 왜 무슨 냄새?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요. 어, 왜 먹어. 진짜 한 입만 해봐. 야, 너무 맛있어. 난 이거 말고 이거. 그래, 이거 해봐. 이거 맛있어. 너 너도 이거 먹다 보면 왕관처럼 올라간다. 와, 멋있지. 되게 퍼. 토크 토크. 사실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연습을 하고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예요. 네. 뭐 많이 찍고 왔죠.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먹겠습니다. 토크가 없는데? 토크 토크. 콘서트 연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죠. 스포 한번 해주세요. 스포요? 저희 퍼미션 투 댄스 무대합니다. 와. 엄청난 스포죠. 콘서트 제목 그대로네요. 네. 뭐예요? 이게 뭐예요? 손에 묻을 거고. 또 그거를 쓰면 아, 그걸 와. 아쥐 이거 찐. 이게 무슨 일이야, 쥐? 쥐 여기. 쥐 여기. 발상이 남다른데, 쥐? 여기 톡. 아니 퓨즈 있어? 어? 원래 퓨즈? 그, 퓨즈 없다.
이거 이것도 나름 그 굿즈를 보여주기 위한 그 하나의 그런 건가요? 뒷광고 같은 거. 뭔 소리야? 의식의 흐름들을 이야기하네 이 형. 대놓고 간 거 아니야? 자연스러운 BPL이랄까? 앞광고 아니야. 앞광고. 말로 김에가 한번 봅시다. 야 이거 팔찌인가요? 이게 그 여기다 끼는 거예요. 아미바. 아미바. 자연스럽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아미바 액세서리입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아니 또 간만에 우리 또 한국 우리 아미 여러분들의 또 아미 왕을 보겠네요. 아 그렇죠. 네. 아, 조만간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제 조만간이에요. 저는 이제 걱정인 게 있어요. 뭐 뭔데요? 이게 그게 안 되잖아요. 함성. 함성이 안 그쵸?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공연은 좀 초면이라. 그렇죠. 초면이라 그렇죠. 그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저희도 사실 연습을 하면서 되게 좀 난감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뭐 항상 대창 구간이라든가 뭐. 그래서 이제 이 함성 대신에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뭐 일단 일어나는 거 안 되고. 그죠. 그 그럼 진짜 안 되는 겁니까? 안 된대요. 아 그래요? 슬프네요. 손 쓸 수도 있잖아요. 손 쓰고. 그럼 뭐 사실 우리 아미 여러분들은 뭐 헤드뱅잉 가능한가? 근데 아미 분들을 저희가 다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아미분들 아, 되게 알아서 잘 노십니다. 이 내적 바운스라고. 네, 그렇죠? 그 어. 마음 속으로 놓으시는 걸 되게 잘할 거예요. 좀 말고도. 이제 그 흥겨움을 몸으로 좀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날도 좀 춥지 않을까, 쌀쌀하지 않을까? 좀 춥긴 하겠죠. 저녁 그러니까 되니까. 이제 한 4일 남았나요? 몸을 좀 달구는 느낌으로다가 몸을 계속 이제. 다들 각자의 이 마음 속에 다들 흥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막 음악 들으면. 그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이렇게 아, 잘 즐기시는 이거. 아, 이거 저희 방패님 이런 그죠. 것도 있고. 우리 아미 여러분들은 뭐 알아서 다 잘 즐기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 이미 그리고 아미 여러분들은 이미 한번 텐션이 좀 되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티켓팅을 또 했고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이게 좀 굉장히 좀 이게 파이어 되어 있어요. 지금 가슴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네. 다들 뭐 성공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제가 그 인터넷을 보다가 네. 티켓팅 후기를 봤는데 네. 대기표가 30만이라는 걸 봤어요. 진짜로? 네. 대박이다. 그래서 아마 티켓팅에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신나 있을 거예요. 아 진짜. 그리고 사실 평소 우리가... 주경기장과는 또 다르게 또 그 관객수가 또 그죠. 15,000석 맞나요? 네,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 또 좀 치열했지 않았을까 라는 네. 그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관객수가 이제 4분의 1이 네. 그러니까. 돼가지고 저희의 이제 저희가 4분의 1을 더 네. 채워야죠. 그렇죠. 나머지 4분의 3을 저희가 채워야죠. 아 그래도 즐거운 게 그래도 일단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게 됐네요. 네. 아, 저 걱정 안 했거든요. 이게 설마 못하나 싶기도 하고 뭐 요즘 또 아 진짜 설렌다. 네. 또 비하인드 스토리로 저희가 경기장을 두 개를 잡아놨었죠. 그렇죠. 이게 15,000이 이게 저희가 이번에 좀 운이 좋아서 이렇게 풀리게 됐는데 네. 이게 안 됐으면은 그 이제 15,000이 허용이 안 됐으면은 네. 이제. 그 다른 공연장 잡아놨던 조금 더 작은 공연장으로 그 옆 공연장이죠. 네. 근데 운이 좋게도 그렇죠. 그쪽으로 갈 수 있게 돼가지고 좀 더 이제 큰 무대에서 저희가 이제 물고기처럼 잘 놀아보죠. 뭐 첨벙첨벙 한번 해보죠. 네.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저희가 좀 많이 쉬다 와가지고. 형. 네? 바로 이렇게 확 준비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제가 그. 안무랑 이런 거 숙제 다 했는데 이제 운동이랑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체력을 또 키우고 있죠. 저 운동 지금 연속 5일 차. 5일 차 운동하네. 아 저 그 위에 그 헬스장에서 매일 같이 이렇게 당신들 퇴근할 때 저는 나가서. 어? 정국이 차면 안 하는데? 정국이 작업하면서 공만 들고 있잖아. 예, 형 요즘 운동하세요? 아 저 운동하죠. 콘서트 때 복근 보여주나요? 아 그. 아니 지금 복근이라기보다는 네. 이 복부도 아니고 좀 말라가지고 복에 가까워요. 복. 제 복에 가까워요. 복이 많네요. 아 지금 많이 말라가지고 많이 드시고 네.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네. 나도 이제 아기배가 없어져가지고 아기배 아기 똥배 없어졌어요? 응. 좀 살이 많이 빠졌어. 맞아. 아 요새 식욕이 많이 없어가지고 방금 먹은 게 저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지금 와플 두 개 먹고 지금 배가 다 먹었어요. 네. 방금 포인트 좋았어. 포인트 좋았어? 무슨 포인트인데? 살 포인트. 살 포인트. 한번 찍어줘 봐야 돼. 이목구비가 뚜렷해지고 아주 괜찮아. 태형 63kg 아닌가 지금? 지금 63.9. 오, 너무 길어요. 나 60대를 가본 적이 없어. 얘 근육이 안 빠져. 나 아무리 말라도 71? 71?
내가 운동을 하면 턱이 커지지. 또 좀 먹으면 또 턱이 커져. 이게 턱이 커질 수밖에 없대, 운동하면. 어, 그래서 운동을 하면 승모가 커지는 거 아니야? 목이 굵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저 목도 굵어지고 목은 나 승모도 원래 굵어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이 목이랑 턱이 으아 하니까 막 여기도 이제 힘이 들어가지고 여기도 발달을 하는 거지. 나도 목은 진짜 원래 굵어서 이제 더 굵어지지도 못하고. 건강 관리 잘해야 돼요.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나 피부과 가야 되는데. 피부과 열심히 다니고 있어. 오랜만에 갔지. 내 피부가 좋은 편이 안 해가지고. 자, 관리가 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아 보여요? 형 안 보일 텐데. 어. 오케이, 진짜 나, 대단하십니다. 긴 머리를 유지해 주세요. 그것도 봤어. 그 밑에 댓글에 그거 있었어요. 뭐요? 뭐였지? 어 콘서트 재밌겠다. 하지만 내 현실은 시궁창이지. 이번 주 시험이 많아서 격리의 말이 필요해요. 격려의 격려의 말. 격려의 말. 아유, 또 시험이시구나. 시험 기간인가? 시험하세요. 어. 오, 되게 좋은 격려네요, 형. 저는 뭐 시험 볼 때 항상 운에 맡겼습니다. 제 점수를. 잘 나왔어요? 아니 잘 나왔겠어요. 재욱 씨는 어때? 저요? 저도 뭐 사실 형이랑 다를 게 없어요. 기도했나요? 비슷비슷하죠. 기도했나요? 저는 뭐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어. 종 씨 시험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저요? 저는 이제 일단 번호 한 번호를 정하죠. 오. 아. 저는 그래도 기도라도 했는데 종 씨 기도는 했나요? 아니 기도예요. 태훈 씨 어땠어요? 전 천사님이 물으면 항상 3번을 얘기해 주세요. 와, 오케이. 근데 3번 친구가 가장 그 선생님마다 그 그 번호가 있다고. 뭐 그 많이 번호? 정답이 많이 나오는 번호. 그 선생님마다? 어. 야 진짜 그 시절이 기억도 안 난다 야. 그러게. 진 기억나요? 10년 전이야 10년 전. 11년 전. 어, 왜 그래요? 마지막 시험. 아 나 중학교 때까지 공부 진짜 잘했어. 모두가 그 말을 할 수 있어. 아, 난 못해. 나 못했거든. 나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잘했다. 초등학교 2학년?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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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아, 1억. 하트 1억. 하트 1억? 어, 진영. 팔에 묻었어요. 불하게 대퇴. 잘 대처하십시오, 여러분들. 아, 잘 지워줘. 와, 콘서트 하긴 하는구만. 아, 그 빨리 굿. 보고 싶다. 아 근데 제가 그 공연 최근에 공연 다녀오신 분한테 들었는데 요새는 이 대답이 안 되잖아요 공연에서.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박수로 안 돼요. 오. 여러분 신나요? 이러면 네 이러면 1번 박수 한 번. 네. 여러분 신나요? 이러면 안 신나면 이제 박수 번. 근데 박수 두 번 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사. 아 그 아 신나요가 아니고 다른 질문. 여러분 추워요? 이러면. 어,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근데 다 같이 추워요. 아, 근데 아직 이게 사실 일단 느껴봐야 될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적응이 안 될 것 같아. 좀 뭔가 좀 뭐 소리도 질러 뭔가 그 사람이 육성으로 내는 그 소리의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아, 그래서 나 근데 이게 과연 그 주경기장을 뭔가 그 에너지를 담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손바닥도 많이 아플 텐데. 어. 하지만 꽝 대신 닭이라는 한국 속담이 있죠. 오. 꽝을 먹지 못한다면 네. 그래도 닭이라도 어쨌든 네. 먹어보자는 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꽝 대신 닭. 꽝 말고 꽝이요. 꽝하네요 좀. 꽝이라고요. 꽝. 네. 뭐 어차피 안 되는 거 뭐 네. 어떻겠습니까? 이왕 하는 거 재밌게 긍정적으로 해야죠. 그렇죠. 뭐 뭐든 재밌게 즐겁게. 형. 네. 소리 지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이 내적으로 지르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되나? 되나? 아, 목이 갈린다. 아, 안 되겠네. 여러분 목 관리 잘해서 잘했어. 아, 목이 갈린다.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야. 다른 멤버들은 지금 뭐 다들 각자 아까까지 있어. 방금 연습하다가 다 같이 연습하다가 저희 이제 VM 하고 이제 또 딴 거로 가야죠. 네. 딴 거 뭐 하죠, 우리? 킹동이라고 운동입니다. 아. 킹동 뭐예요? 킹동이요. 킹동. 네. 앞에 요새 젊은 친구들은 앞에 다 킹을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 저 그거 알아요. 뒤처지면 안 되지 그러면. 킹 바드라슈 알아요? 킹 바드라슈. 아, 그 저도 알죠. 그 요새 그 젊은 친구들 SNL에 나온 거 아니야? 몰라요. 그 뭐지? 지우와 알아요? 지금 우리 학교는. 아, 맞지. 그 인터뷰하는 거에서 봤는데 그 분께서 아. 킹 바드라슈 라고 한다고. 그게 되게 유행하는 그거예요? 몰라요. 근데 요즘 킹 붙이면 되고 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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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킨. 킨. 아, 킨.
퀸퀸퀸퀸퀸퀸퀸퀸퀸퀸퀸퀸퀸퀸퀸퀸나 뭐야? 킹고 퀸. 와 퀸 멋있네. 퀸. 요즘 킹고 치면 어깨 젊어지는 그런 말. 또 없나? 요즘 유행하는 그런 말. 어쩔 팀이나 한글 같다고 들었어요. 아 진짜? 아닌가요? 아 그쵸. 요즘 누가 어쩔 TV 하니까. 그거 알아요. SNL에서 슉슉슉슉. 오. 걔가 어쩔 TV 전 버전이에요. 아 그래요? 슉슉슉 슉슉슉. 근데 이게 욕이 아니라던데. 딱 누가 봐도 욕. 뭐? 어 러마가요? 이게 욕이 아니래요. 뭔데? 그러니까 욕이 아니라서. 왜요? 왜냐면 내가 이게 방송이 되나 싶었는데. 진짜 이게 삐 처리 없이 방송이 되긴 하는데 좀 관대한 방송이 아닐까요? 슈슈슈슈 러마. 이게 어떻게 욕이 아니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욕이 아니야? 이거 욕이지. 아니 근데 나도 욕이라고 생각했는데 욕이 아니래요. 해봐요. 아니 해봐요. 못하지.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발음이 똑같으니까. 아 그런가? 슈슈슈슈 신발 러마는 괜찮겠다. 아니 그런 말 하면 어떡해요? 그쵸? 아 진짜. 아 비영. 아 비영이래. 아 킹. 아 비영. 아 킹. 아 킹. 아, 아, 킹 바트라슈 진짜. 아 진짜 안 되겠네 이거. 비영. 아 진짜. 아 슉슉슉슉슉슉슉. 아 진짜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아 이게 지나간 거야? 아 미안.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요새 다들 이러고 논다고 해서. 아니 전에 멤버들 뭐 했어요? 뭐 했지? 이 사람 있습니까? 전에 멤버들 뒤에 받은 거? 아니 안 봤어요. 저만큼만 뭐 했어요? 어? 넌 봤을 거 아니야. 저요? 피부과 가야 된다. 피부과 열심히 다니고 있어. 오랜만에 갔지. 내 피부가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자 관리가 힘들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아 보여요? 형 안 보일 텐데. 오케이 진짜 대단하십니다. 긴 머리를 유지해 주세요. 그것도 봤어. 그 밑에 댓글에 그거 있었어요. 저요? 뭐였지? 콘서트 재밌겠다. 하지만 내 현실은 시궁창이지. 이번 주 시험이 많아서 격리의 말이 필요해요. 격려의 말. 아, 또 시험이시구나. 시험 기간인가? 시험하세요. 되게 좋은 격려네요, 형. 저는 뭐 시험 볼 때 항상 운에 맡겼습니다. 제 점수를. 잘 나왔어요? 잘 나왔겠어요. 재욱 씨는 어때? 저요? 저도 뭐 사실 형이랑 다를 게 없어요. 기도했나요? 비슷비슷하죠. 기도했나요? 저는 뭐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종욱 씨 시험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저요? 저는 이제 일단 번호 한 번호를 정하죠. 저는 그래도 기도라도 했는데 종욱 씨 기도는 했나요? 아니 기도 왜요? 태훈 씨 어땠어요? 전 천사님이 물으면 항상 3번을 얘기해 주세요. 와, 오케이. 근데 3번 친구가 가장 그 선생님마다 그 번호가 있다고. 뭐 많이 번호? 정답이 많이 나오는 번호. 그 선생님마다? 야 진짜 그 시절 기억도 안 난다 야. 그러게. 진 기억나요? 10년 전이야 10년 전. 11년 전. 왜 그래요? 마지막 시험. 아 나 중학교 때까지 공부 진짜 잘했어. 모두가 그 말 할 수 있어. 아 난 못해. 나 못했거든. 나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잘했다. 초등학교 2학년? 응. 어? 100? 아 1억. 하트 1억. 하트 1억? 진영 하늘 묻었어요. 불하게 대퇴. 잘 대처하십시오 여러분들. 아 안 지워져. 와 콘서트 하긴 하는구만. 아 그 빨리 굿. 보고 싶다. 아 근데 제가 그 공연 최근에 공연 다녀오신 분한테 들었는데 요새는 이 대답이 안 되잖아요 공연에서.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박수로 안 돼요. 여러분 신나요? 이러면 네! 이러면 1번 박수 한번. 네. 여러분 신나요? 이러면 안 신나면 이제 박수 2번. 근데 박수 2번 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사? 신나요가 아니고 다른 질문 여러분 추워요? 이러면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근데 다 같이 추워요? 근데 아직 이게 사실 일단 느껴봐야 될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적응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좀 뭔가 좀 소리도 질러 뭔가 그 사람이 육성으로 내는 그 소리의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아, 그래서 나 근데 이게 과연 그 주경기장을 뭔가 그 에너지를 담을 수 있을까? 손바닥도 많이 아플 텐데.
하지만 꿩 대신 닭이라는 한국 속담이 있죠. 꿩을 먹지 못한다면 네. 그래도 닭이라도 어쨌든 네. 먹어보자는 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꿩 대신 닭. 꿩 말고 꿩이요. 꿩하네요 좀. 꿩이라고요. 꿩. 꿩. 네. 뭐 어차피 안 되는 거 뭐 네. 어떻겠습니까? 이왕 하는 거 재밌게 긍정적으로 해야죠. 그렇죠. 뭐 뭐든 재밌게 즐겁게. 형. 네. 소리 지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이 내적으로 지르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하면 되나? 아 목이 갈린다. 아 안 되겠네. 여러분 목 관리 잘했어. 아 목이 갈린다.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야. 다른 멤버들은 지금 뭐 다들 방금 각자 예. 아까까지 있어. 방금 연습하다가 다 같이 예. 연습하다가 저희 이제 VM 하고 이제 또 딴 거 하러 가야죠. 네. 딴 거 뭐 하죠 우리? 킹동이라고 운동입니다. 아. 킹동. 뭐요? 킹동이요. 킹동. 네. 앞에 요새 젊은 친구들은 앞에 다 킹을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 저 그거 알아요. 뒤쳐지면 안 되지 그러면. 킹 킹 바드라슈 알아요? 킹 바드라슈. 아, 그거 저도 알죠. 그 요새 그 젊은 SNL에 친구들 나온 거 아니야? 몰라요. 그 뭐지? 지우와 알아요? 지금 우리 학교. 네. 아, 맞지. 그 인터뷰하는 거에서 봤는데 그 분께서 아. 킹 바드라슈라고 한다고. 그게 되게 유행하는 그거예요? 몰라요. 근데 요즘 킹 붙인 경우 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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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킨. 킨. 아, 퀸. 퀸. 야, 퀸. 나 뭐야? 킹고. 퀸. 와, 퀸 멋있네. 퀸. 요즘 킹 붙이면 어깨 젊어지는 그런 바이브. 또 없나? 요즘 유행하는 그런 말. 어쩔 TV나 한글 갔다고 들었어요. 아, 네? 아닌가요? 아, 그렇죠. 요즘 누가 어쩔 TV 하니까. 그거 알아요. SNL에서 슉슉슉슉. 오. 걔가 어쩔 TV 전 버전이에요. 아, 그래요? 슉슉슉. 슉슉슉. 근데 이게 욕이 아니라던데. 딱 누가 봐도 욕. 뭐? 어, 러마가요? 이게 욕이 아니래요. 뭔데? 그러니까 욕이 아니라서. 왜요? 왜냐면 내가 이게 방송이 되나 싶었는데 네. 진짜 이게 삐 처리 없이 방송이 되긴 하는데 어.. 좀 관대한 방송이 아닐까요? 슉슉슉슉 어.. 러마 이게 어떻게 욕이 아니에요?